자, 안녕하세요. 카테크 인터뷰의 스페터 킴입니다. 자, 오늘은 디젤 엔진에 들어가는 요소수에 대해서 한번 안내해 드리려고 자리에 왔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디젤 차는 연비라든지 아니면 토크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반해서 환경 물질이 배기가스에 같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소수라든지 여러 가지 장치들이 부착되게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요소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디젤 엔진에서도 살짝 알아보고, 그리고 요소수를 넣는 방법도 한번 안내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소수를 일반적으로 서비스 센터라든지 방문하셔서 주입하셔도 되긴 하지만 아주 너무나 간단하고 요즘에 셀프 주유가 잘 되어 있는 것처럼 요소수 또한 셀프로도 주입이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셀프 주입하시는 방법까지도 안내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소수가 들어가는 디젤 엔진에 대해서 잠깐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에 뭐 이슈가 많이 돼서 가솔린 디젤, 그리고 하이브리드, 전기, 여러 가지 자동차의 엔진 파워트레인들이 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래도 디젤 엔진이 그래도 좀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또 많은 차종에 사용되는 거는 그만큼의 장점이 또더 크기 때문입니다. 디젤 차의 장점은 높은 토크와 그리고 먼 거리를 갈수 있는 고효율의 연비, 그리고 반대로 단점이라고 할수 있으면 진동과 소음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배기가스가 환경물질이 같이 배출되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 규제에 맞춰서 디젤 엔진이 계속적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요소수가 그런 배기가스의 환경오염물질의 농도를 낮추는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많은 차종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요소수 경고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요소수가 부족하게 되면 지금처럼 자동차 시동을 켰을 때 계기판에 에드블루 또는 요소수 이렇게 표시가 나면서 부족하다고 경고등이 뜨게 되고 주행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거리까지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2,500km 정도 가량 주행이 가능할 때 경고등이 계속 뜨게 되고요. 그 이후로 시동을 켤 때마다 운전자에게 주의를 계속적으로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소수를 지금처럼 경고등이 떴는데 만약에 넣지 않게 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행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니실 수도 있습니다. 차량에 따라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자동차도 있고 또는 시동은 걸리지만 주행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져서 고정화돼서 닿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소수는 가능하면 경고등이 뜨자마자 주입을 해주시는 게 좋고, 특히나 만약에 셀프로 주유하신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서비스센터의 예약 일정 등이 또 문제가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바로 예약을 해서 보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 중에 요소수를 넣지 않았을 때뭐 주행이 안 되거나 시동이 안 걸리는 것도 있지만 더 크게는 요소수를 배기가스 내에 분사하는 분사 장치 등이 달려 있는데, 만약 요소수를 주입하지 않게 되면 그런 분사 장치가 고장이 되는 원인이 될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그런 것까지 다 수리하시거나 교체하시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가급적이면 요소수를 빨리 주입하셔서 안정적인 주행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요소수를 주입하는 방법과 위치에 대해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통상적으로는 지금처럼 주유구 내에 그 요소수 주입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차종에 따라서 트렁크나 엔진룸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여러 가지 편의성 때문에 주유구 바로 옆에 같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주유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주유구를 열어보시면 지금처럼 주유구, 디젤이라고 써 있는 주유구가 있고, 그 옆에 에드블루라고 하는 요소수를 주입하는 주유구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 형태의 뚜껑이 준비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차량들은 이렇게 여다지의 뚜껑도 준비되어 있어서 좀요 폭스바겐 계열 차들의 조금 단점이라고 할수 있고 어쩌면 또뭐 장점이라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특별한 장치를 통해서 열어서 주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는 형태보다는 조금 편의성은 떨어질 것 같은데요. 자주 이용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크기도 좀 다른데요. 예, 주유구는 지금처럼 디젤이다 보니까 주유구가 크게 되어 있는데 에드블루 예, 요소수 같은 경우는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구가 혼유를 할 경우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19mm 정도로 크기가 작게 되어 있어서 요소수를 주입구에 디젤을 잘못 주입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는 요소수를 넣는 주입구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 주입구를 열어보려면 아무래도 또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차종이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차종들은 그렇게 뚜껑만 열었다 닫았다 해서 할 수 있는 차가 있는가 하면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처럼 폭스바겐 그룹의 계열의 차종인 아우디나 폭스바겐 그리고 포르쉐 같은 경우는 별도의 열림 장치가 좀 필요한데요. 그게 독특한 장치는 아닌데 보시면 일반적으로 트렁크에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라든지 부품이 들어있는 박스가 있습니다. 이 박스를 열어보시면 자 이렇게 여러가지 차량 정비라든지 아니면 펑크가 났을 때 수리 키트들이 들어있는데요. 이 중에 보시면 이렇게 드라이버 끝부분이 지금처럼 이렇게 각이 있는 형태의 드라이버가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아까 요소수 위치 알려드린 부분의 뚜껑을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열고 닫고 다시 자리에 놓고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잊어버리시면은 또 이것만 또 따로 구입하시기도 좀 번거롭고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소수 주입구에 뚜껑을 여는 이 연장을 이용해서 뚜껑을 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같은 각 형태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죠. 공구가 트렁크에 있거든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래서 트렁크에서 공구를 준비해서 예, 지금처럼 뒤에 껴서 돌리시면 쉽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뚜껑을 완전히 오픈하시고 보시면 지금과 같이 예, 이렇게 약간 하얀색 예, 가루 같은 것들이 좀 묻어 있는데 이건 요소수의 특징 때문에 이렇게 묻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뚜껑을 오픈하신 후에 이 부분에 요소수를 주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요소수입니다. 자동차 배기가스의 분사가 되면서 질소 산화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오염물질의 농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큽니다. 약 10리터짜리인데 일반적으로 보통 10리터짜리가 판매가 되고요. 인터넷에서는 뭐 7, 8천원 정도 배송비를 하시면 한 거의 만원 정도 수준으로 사실 수가 있으시고 그리고 아니시면 주유소에서 가셔도 비슷한 가격대 저는 이제 13,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만원 정도 내외의 상품을 구입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상품 구입하시면 지금 이렇게 요소수 주입구에 주입할 수 있는 주유구까지 같이 동봉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동봉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를 잘 확인하셔가지고 구입을 하시면 되시고요. 지금부터는 요소수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소수를 주입하실 때 아셔야 될 주의사항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품마다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구멍이 있는 부분이 위로 갈 수 있게끔 장착을 하시고 주입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아래쪽을 향하게 되시면 주입도 안 될 뿐더러 밑으로 요소수가 흐를 수가 있습니다. 요 구멍이 하는 역할은 요소수가 잘 들어갈 수 있게끔 공기를 넣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로 해서 장착을 하시고 주입을 해주시면 안전하게 주입을 할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부터 요소수를 한번 직접 넣어서 넣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유구를 여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소수 주입구를 오픈하신 후에 이 부분에 요소수를 주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다시 찍을까? 너무 오래 돌렸다, 그지? 아니. 네.
자, 이렇게 요소수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예, 꽤 오랜 시간 동안 들고 있어야 되었고 엄청 힘든데요. 아무래도 무게가 좀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정적인 주행을 위해서는 요소수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요소수 꼭 넣어주시고, 지금 제 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소수가 한 통이 다 들어갔지만 다 들어가지 않고 남을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시면 뚜껑을 닫아서 보관을 하시면 되는데, 보관하실 때 주의사항 한 가지는, 이 요소수는 영하 11도 미만에서는 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 보관을 잘 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소수가 경고등이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시고 늦지 않으시게 되면 크게 안정적인 문제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시동이 안 걸리거나 속도가 나지 않으니까, 하지만 장치적인 문제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요소수를 보충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셀프로 주유소라든지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셔서 간단하게 몇 분만에도 주입을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꼭 주입을 하셔서 안전적인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까지 카테크 인터뷰의 스페터 킴이었습니다.